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3만 명이 넘고 일가족 일당이 챙긴 돈은 8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내 한 사무실입니다. 중대형 약탕기 8대가 놓여 있습니다. 46살 고모 씨등 일가족 4명은 이들 약탕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고씨 일당은 세차장을 개조한 이곳에서 불법 한약을 제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3만 7천 명에게 엉터리 한약을 팔아 82억 원을 챙겼습니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에 솔깃해 장기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띄엄띄엄 먹어서 한 달, 가슴이 떨리고 손이 막 차차차 나아진대요.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탈모 증상이 4개월 후에 1년 더 지금까지 빠져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이 한약에는 독성이 강해 일반인은 취급할 수 없는 마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복용했을 경우 교감신경계를 교란을 일으켜서 식욕 부진이랄지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한 혐의로 고 씨를 구속하고 한약재 공급상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